안녕하세요. 무풍입니다. 오늘은 멀리 저 강주까지 왔습니다. 강주까지 와가지고 취미가가 그동안 수집했다는 이 난을 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? 제가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안에 이야 안에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 대단합니다.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으로 와 이게 보이시나요? 야생석곡입니다. 야생석곡. 와 야생석곡 보이시죠? 와 아직까지 저도 이래가지고 10년 전에 보고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이에요. 와 정말 멋있습니다. 와 야생석곡 정말 오랜만에 아니었습니까? 이렇게 멋지게 봅니다. 야생석고 요거는 도희 같죠? 도희 보이시죠? 도희 멋있습니다. 정말 쭉 이렇게 보이시나요? 여기는 뭐 야생석고를 사장님께서 야생석고를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하셨네요. 그렇죠? 요런 아이들은 일반 시중에 나오는 거고 여기도 야생석고니까 그죠? 보이시죠? 야생석고 멋지네. 풍경에 아주 잘 어울리게 인생을 쭉 이렇게 해 주셨네. 조금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정식시키고 있는 중이고 요 아이들이 다 보시면은 야생석곡 오리지널이에요. 멋있습니다. 풍경 멋있게 잘 하셨네. 정말 대단합니다. 저도 아직까지 그 옛날에는 야생석곡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계시는 분은 처음 봤었어요. 멋집니다. 정말 멋지고요. 안으로 또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 온실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선뜻 이래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. 쭉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대네만 우리 노사님은 양촌이대. 어머님은 양촌이에요. 언제예요? 안무하다. 그럼 양촌이로 가는가? 양. 이쪽에도 뜨는 아이들은 일반 시중에서 간단하게 다 볼 수 있는 곳들이고 석곡들 위주로 많이 하네. 우리도 가지고 쭉 수집을 그동안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정말 이래가지고 예쁘게 수집을 많이 하셨네요. 멋지게 수집을 하셨습니다. 요는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아마 저쪽에 잘 아시리라 믿었겠지만 이원에서 수집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. 이원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와 이것도 이렇게 큰 대주가 되었네요. 이게 그 미찌꼬가 그 미찌꼬가 그 아이인데 이렇게 큰 대지로 부작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길렀던 정성이 보이는 겁니다. 이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한 개 한 개 제가 제 온실이면은 제가 하나하나 이래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 온실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충분하게 설명은 드리지는 못하고 다
다음에 어떤 연휴가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오게 되는 거면은 사장님한테 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있습니까? 제가 알아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쪽에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나노네. 여기에 지금 꽃대가 쭉 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멋집니다. 요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 시중에 다 본 꽃들이고, 요거는 조슬란이네요. 대건 조슬란도 멋지게 꽃이 피었었어요. 드럼네아도 이렇게 멋지게 피었었고. 보이시죠? 향이 좋고, 그런데 얘가 꽃이. 덴드로 질럼 글로 마셈이에요. 예. 이거 군만도 이 목구를 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즐기에서 이쪽 하늘을 또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. 멋있습니다. 여기는 일반 교배종 석고기고, 하나같이 여기에 다 돌에다 이렇게 다 먹고 또 부작을 해가지고 여기다 동중에 다 따라매셔가지고 그 주인님 주인장 아니십니까? 여기에 정성이 대단합니다. 대단하기 때문에 조금 보이시죠? 안에 저 풍랑 먹고 한번 봐보세요. 이렇게 쭉 이렇게 요거는 진해반란입니다. 진해반란이고 여기 다 여기 보이시고 특별한 거는 저희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. 관심 깊게 보고 있고 여기가 소황아 석고기고 이쪽에는 여기에는 세이덴 파이데니아 세이덴 파이데니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기르셨네요. 어떤 분들은 겨울에 물을 주셔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데 여기는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세이덴 파이데니아 물을 안 주고 정말 잘 길러셨네요. 잘 길러가지고 합니다. 쭉 한번 봐보세요. 여기는 닌들리 치석고기입니다. 닌들리 치석고기. 요거는 어가리가 틀미고 여기도 닌들리 치석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가 있네요. 닌들리 치석고기들이. 스타노피아 정글입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스타노피아 정글. 쭉 가리고 보시면 정말 주인장에 대한 아이들 손길이 착착착착 느끼시죠? 느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런 매니아 분들이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. 이거 쳐다보면은 여기에도 지코 페달륨 향이 어디서 나는 거 했더만 여기서 지코 페달륨에서 향이 나는 거. 보시죠. 이게 제동 페달륨. 그죠? 다음에 언제 저하고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난을 기르는 미니아들한테 방문기를 해놔 이래가지고 만들고 싶어요.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고 즐기면서 이래가지고 하면은 정말 좋은 명수가 될 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. 정말 이분도 대단한 열정이에요. 이 정도 수지 못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아니십니까? 그거는 세월이 보여가지고,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잘 길렸었다는 거, 그게 중요한 거야.
잠깐 여기서 오늘은 이만큼 이만 찍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동영상을 그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. 멋진 작품 되시고 오늘 비 오는 관계로 운전 조심하시고요. 운전 조심하고 오후에 조금 길이 미끄러워요. 조심하세요. 그리고 또 다른 농원에 가서 다른 취미분한테 가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